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이 메이크업 요청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아이라인을 직선으로 길고 얇게 쭉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선크림 발라주겠습니다. 파데프리 선크림인데 이게 얇게 1차적으로 베이스 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선크림 겸 베이스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림 파운데이션 바르겠습니다. 이거 벌써 힛팬 해가한 거 알아요? 파데프리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이 크림 파운데이션은 얼굴 중앙 부분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루 파우더로 뽀송뽀송하게 한번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퍼프는 리얼 테크닉스 후로킹 퍼프인데 이게 되게 파우더를 생각보다 많이 머금고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니, 편집을 너무 한국인의 속도로 빨리빨리 해서 쉐딩이 다 끝나가지 뭐예요? 네. 이제 눈썹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문신하듯이 빗살 무늬로 슉슉슉 그려준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슉슉슉 빗어줍니다. 그리고 투명한 아이브로우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이제 아이섀도우를 하겠습니다. 피부색과 거의 유사한 베이스 아이섀도우를 눈 주변에 넓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약간 그레이시 보랏빛 아이섀도우로 조금 더 좁은 범위에다가 음영을 넣어줍니다. 애교살에 시머 핑크 아이섀도우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의 산소와 같은 이 아이섀도우, 이 아이섀도우로 삼각존 음영, 애교살 음영, 그리고 더 짙은 색으로는 아이라인,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줍니다. 앞쪽에 눈 트임도 해줍니다. 섀도우로 그려둔 가이드 위에다가 이렇게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한번 쭉쭉쭉 길게 그려줍니다. 엄청 얇게 그려줘야 돼요. 꼬리를 더 날렵하고 더 멀리까지 퍼지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투명한 쌍꺼풀 라이너로 한번더 끝처리를 해줍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빠져있는 좋아하는 이 속눈썹을 속속이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마스카라로 살짝 고정을 해줍니다.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고동색 섀도우로 앞트임 아래쪽을 한번더 해줍니다. 핑크펄 글리터로 속눈썹 가까운 쪽에다가 아주 얇게 한줄 발라줍니다. 아이라이너가 연한 것 같아서 검정색으로 조금 더 좁은 부위에 한번더 발라줬습니다. 밀키한 베이지색 블러셔를 넓은 부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해주겠습니다. 눈 앞머리, 콧대, 코끝 이렇게 네 군데 해줍니다. 제 입술 색이랑 유사한 립 펜슬로 입술을 살짝 확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립스틱을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 메이크업의 특징은 부드러운 색감, 그리고 아이라이너가 일자로 길게 쭉 빠지는 거. 그리고 엄청 자연스럽고 안 부담스러운데 속눈썹 자체는 엄청 긴 거.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 내추럴하게 눈썹이라든지, 뭐, 쉐딩이라든지, 헤어스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해서 요즘 트렌드인 꾸안꾸 또는 마스크, 이런 것들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면서 내가 포인트 주고 싶은 건 주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 제 원래 얼굴 느낌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으로 뭔가 변신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어서 굉장히 요즘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